아니, 기분 좋아요. 지금 표정은 기분 좋은 표정이십니까? 예, 아 좋습니다. 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 괜찮아요. 혹시 그럼 추석 때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물 저그 옛날에 우리 이제 그 까만 운동화 좀 갖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못 받을 때도 있고. 지금 그러면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추석 때 혹시 선물 잘 주시나요? 선물 여기서 방송에서 잘 준다고 해야죠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기 중에서 이것만 설날 아침을 뜻하죠. 정답은 원단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태원이 수필에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고 한 것, 신성일 어맹난 주연의 영화 제목에서 맨발인 것,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에서 돌려달라고 한 것. 민태원의 수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이것!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다들 적은 답처럼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성기 씨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닮으셨어요. 예. 아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유덕화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유덕화 씨도 닮으셨네요. 유덕화 씨도 좀 닮은 것 같고요. 일단 잘생긴 사람은 다 닮았네요. 예. 몸은 권상우 닮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수도 없고. 예. 오늘 이... 어머 부끄러워. 대단하시다. 야... 혹시 뭐 예전에 나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까? 아 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배 운전을 하고 다닐 때 항상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운동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배 위에 있는 파이프를 잡고 항상 턱걸이를 하고 갑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럼 몇 개나 하세요 턱걸이? 한 번 할 때 50개씩 하루에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하루에 500개. 턱걸이를 500개를 한다고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답은 청춘입니다. 각각 맨발의 청춘, 청춘 예찬, 청춘을 돌려다요에 대한 설명이었죠. 오늘 모이신 어민분들께 어떻게 해서 어업에 종사하게 되는지 여쭈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바다가 나를 부르더라고. 아무래도 어부가 내 이것인 것 같아. 국어사전에 타고난 직업이나 직분이라고 정의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어업에 종사하게 된 것을 이것이라고 여긴다면 저는 아나운서를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 확인해 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천성 팔자라고 쓰신 분 계시네요. 아이고. 이 어업에는 언제부터 종사하시게 된 거죠? 28년 됐습니다. 28년이면은 그 전엔 다른 일을 하셨나 봐요? 예. 좀 애들 좀 가르쳤습니다. 아, 선생님이셨어요? 예. 어업 일이 천지인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게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덤벼드니까 됩니다. 지금은 재밌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오셨잖아요. 혹시 응원 온 분도 계신가요? 예, 제 마나님하고 우리 딸하고 손지 녀석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오빤 강남스타 강남스타 어디에 오셨나요? 네, 최북단 대진항에서 왔습니다. 강원도군요? 예. 원래 그럼 강원도에서 이렇게 쭉 어업에 종사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2006년에